생각하세요? 저 휠? 저는 이렇게 다른 휠들을 보다가 이거 보니까 네. 너무 짜쳐서 맹글러 구형에 들어가는 약간 그런 구려, 느낌. 구려 아니에요? 그래요, 그냥 저는. 몇 살인데요? 49. 아이고 씨. 아이고 씨라니. 그 운이지. 사람들이 다 얘기하잖아. 밑에 네. 댓글 봤어. 왜 유다연으로 바뀌었냐. 해명 좀 해주세요. 아, 유다연의 차 이슈가 왜 유다연으로 바뀌었냐. 이제 유다연 거니까. 나는 들러리. 자, 유다연의 차 이슈 반갑습니다. 들러리 김기욱이고요. 유다연입니다. 가만. 유다연의 차 이슈로 이제 탈바꿈 돼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차 이슈 여러분들 다연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예, 들러리인 저도 예, 곁따라서 사랑 많이 해주시고 예. 자 오늘 말이죠. 그 제가 이제 차를 디펜더를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펜더 탄다고 이제 다연이가 계속 까고 있는데 휠이 좀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 순정휠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 오빠 주변에 있는 차들 중에서 오빠 휠을 이렇게 쭉 본 다음에 오빠 휠 봐봐. 이 차는 안 보이냐? 내 차 휠 너무 이쁘지? 아우디 휠 너무 이쁘지 않아? 야 이거 다 까졌다. 다 까졌어 이거. 다 까졌다 이거. 다 까졌어. 친구야. 그래서 제 차 휠을 좀 바꾸고 싶어가지고 어디 휠 업체로 가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BPD에 수민이가 좀 업체를 좀 추천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일산에 있는 여기가 이제 킴스 커스텀이라는 데인데 여기는 사실 이제 그 랭글러를 주로 튜닝하는 업체인데. 아 그래서 랭글러가 이렇게 많아. 네 대표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아 대표님이야. 네. 저기 질환이 좀 있으셔가지고 병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병 갔다 오신 갑자기. 무슨 병원? 뭐 때문에? 아니, 많이 안 좋으세요? 말하면 갑자기 우울해지는데. 우울해져 봅시다. 뭐. 네. 우울한 분위기 밝게 한번 해볼게요. 어디? 예, 네. 아. 저기 디펜더를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대표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대표님 너무 적극적으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휠, 저는 이렇게 다른 휠들을 보다가 이거 보니까 네. 너무 짜쳐서. 랭글러 구형에 들어가는. 약간 구려, 그런... 구려 아니에요? 그래, 그냥. JK 그 11년식, 12년식이 들어갔던 그 JK가 가는 거예요? 예. 그 구리긴 구리죠. 네, 많이 구리죠. 이제 통쾌하니? 그럼 여기서 바꾸면은 어느 정도 추가해요 돈이? 요 사이즈 휠도 그냥 이렇게 프레스로 찍어낸 방식 휠들은 네. 이제 좀 저렴한데 그래도 한 80만원에서 100만원 선 가야 되고 네. 이제 우리가 지금 해보자고 그때 잠깐 얘기했던 거는 네. 이니시오 포지더라고. 그 저희 뭐 킴스 커스텀의 그 개조타 유튜브 오시면 네. 가끔 나오는데 네. 거기 그 데이비드 맥기니스라고 혼혈 배우분 한 분 계세요. 네. 있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이랑 한국에서 운영하는 휠 회사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단조 깎아서 네. 그거를 제가 권장드려요. 오 진짜? 네. 단조 휠이 제일 비싸잖아요. 여기 단종? 단종이 아니고 단조. 아, 단조. 얘는 다 끊으려고 하거든요. 예, 다 끊어내려고 하거든요. 네, 두 분 관계 네. 단종 안 되고 오래 가신 거예요. 단종 될 때가 됐어요. 어쨌든 우리 킴스 커스텀의 우리 대표님께서 네. 직접 제 차를 보고 약간 휠을 또 추천해 주시고 네. 또 이제 여기 오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제 랭글러가 이제 튜닝이 되는지 네. 이것도 한번 직접 좀 보려고 네. 왔습니다. 일단 전시장 안에 들어가서 네. 네, 좀 시원하게 좀 얘기를 해보고 네네. 네. 구경 한번 해보시죠. 네. 자, 킴스 커스텀. 저도 네, 이제 김 씨라서 이제 킴스 커스텀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대표님하고 이제 사실 이제 그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케미가 너무 좋아요. 에이, 네, 케미가 너무 좋고 또 대표님도 너무 좋은 사람이고 원래 이제 사실 이제 예술 쪽에 음악 하시던 분이라서 네. 원래 이제 예술하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약간 순수하고 아 네. 진짜? 감성이 착하고 곱거든. 아, 이렇게 좀 아부를 떨어야 조금 싸게 해줄 것 같아요.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으나 철벽 방어가 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제 채널에도 보면 아시지만 뭐 이렇게 특별하게 그 연예인분들 오신다고 해서 이렇게 대접은 잘 안 해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 진짜요? 네, 여기 되게 그래, 야박한 그래요. 일반 손님이 더 중요해요 저희. 네, 야박한데요. 일단 그래서 제가 네. 거기까지 안 하겠지만 네. 제설에서 안 하고 네. 그 휠 회사 대표님한테 좀 이따 영상 통화 걸어가지고 한번 네. 바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 영상에서 해주는 것 같고는 저희 손님들이 뭐 뭐라고 하시지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머리 좀 아 회사가 볼게요. 따로 있어요? 그 휠 회사가 제가 운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원래 랭글러 순정이나 일반 순정차들을 이제 아예 다른 차로 바꾸는 일을 하죠. 저희가 이제 튜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 차는 이제 랭글러가 아니라 그쵸, 뭐 디펜더잖아요. 디펜더도 사실은 용기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용기 없어요? 부실 수 있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 안 돼. 제 생각에는 사실 이제 10만 원만 바꾸면 되는데 대표님이 생각하는 디펜더의 튜닝 방향성 네. 한번 그림 한번 우리가 살짝 그려볼게요. 어떻게 튜닝하고 싶어요? 자기 거 튜닝은 굉장히 라이트한 건데 네. 내가 하고 싶은 거 사실 이런 세팅이에요. 아 디펜더를? 네, 디펜더를. 그리고 심지어 투도어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멋있거든요. 우와 도전 오빠 도전. 네. 우와 근데 대단. 사실 저는 지금 디펜더의 승차감이나 네. 이런 편의성이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너무 들어요. 좋지. 사실 휠테만 살짝 바꾸면 너무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더 유니크하게 남들과는 차별성을 두게 그래서 대표님의 그림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자.
너가? 빅 사이즈까지는 아니어도 네. 적어도 3층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게끔 와. 만들 수는 있는데 멋있어. 그거를 하려면 진짜 차를 다 깎아야 돼요. 와, 와 멋있겠다. 제가 눈에 말할 거지만 돈은 받을 거예요. 네. 협찬 안 할 거예요. 네, 돈은 받으시더라고요. 예, 계산서 확실하게 끊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어쨌든 그런 저런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원한다. 디펜더를 어떻게 튜닝하는지 보고 싶다. 댓글로. 네. 댓글로 만약에 여러분들의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여러분 3호 세팅, 37 세팅, 신발만 바꾼다 세 가지 중에 결정을 좀 해주세요. 3호는 35mm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인치 타이어를 꽂으려면 해야 되는 튜닝이 있고 37을 꽂으려면 더 올려야 되고. 죄송한데 다현이가 물어봤으면 다현이한테 좀 네. 바라봐 주시고. 저 좀 봐주세요. 네. 그 제가 맥기니스 형이랑 한번 영상통화해서 네. 그분 진짜 멋있잖아. 맥기니스? 어. 맥기니스? 그 미스터 선샤인 봤어요? 네. 거기서 왜 이병헌 상관으로 나온 외국인이 있었어요. 오! 그분이 휠 회사 대표님이세요. 오! 네. 그래서 그분이랑 통화가 가능하대요. 오! 좀 이따 영상통화하면서 대박이다. 휠 할인 좀 해줄 거냐 이거 한번 거기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아, 결혼하셨대요 그분은? 몇 살인데요? 오셔. 49. 아이고 씨. 아이고 씨라니 오늘 지금 아이고 씨라니 지금 야, 처음 얘기하는데 야. 아 할인은 이제 못 받겠네 이제 너 때문에 시켜 아이고 씨 결혼하기 너무 딱 좋은 나이다 아, 그게 아니라 뭘 더듬지 말고 시켜 근데 이게 휠을 네. 디자인을 이렇게 매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디자인을 직접 다 하셨는데 네. 다륜구동 쪽은 이제 저희 쪽 디자인에 맞춰야 되니까 아~ 제 아이디어 가지고 같이 하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 그분이 직접 다 하세요. 아, 이 포즈드 휠이요? 네. 포즈드 휠이 사실 제일 비싼 거거든요. 아 진짜? 단조 휠, 단조 휠. 단조가 뭐야 근데? 금속을 이제 이렇게 큰 금속을 깎아서 만드는 거죠. 깎는 거야. 대신 비싸지 않아요? 많이 비싸죠. 금액대가 많이 네. 그게 단점이에요. 3배 정도는 3배? 이걸 만약에 제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돼요? 돼요? 다현 씨 얼굴 깎아서 넣어달라는 것도 돼요. 우와 되긴 돼요. 다현이가 길가에 4명 이렇게 돌아가면서 얼굴 이렇게 돌아가면서 initioforged.com이라고 들어가면 있어요. 이게 돼요? 그분 회사구나. 네. 자, 이게 원피스, 투피스 이렇게 나눠져 있죠. 지금 기욱 씨 거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휠 옵셋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들어갔을수록 원래 있는 휠 위치는 밖으로 나오니까 돌출이 되니까 지금 자기가 한 그 소심한 세팅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도 이런 살이 많은 휠을 좋아하긴 해요. 저도 이거를 좋아해요. 제가 제작했던 것 중에 이 휠을 제일 좋아해요. 이게 클락이라고. 네. 이게 투피스라는 것은 단조 휠은 아니네요. 단조죠. 단조인데 네. 두 피스로 나눠진 단조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프레스를 해서 통을 제작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두 피스로 나눠서 이제 조립을 하는 방식이죠. 얘는 관리하기가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게 디자인이 더 좋고 이게 강성이 좀 더 높아요. 색상도 그래서 이렇게 하이트의 로즈골드 되고 이쁘다. 로즈골드가 되죠.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너무 이쁜데? 이거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보겠다. 엄청 사보죠. 와 이게 얼마나 비싸면 여기 가격 표시가 안 돼 있냐. 얼추 가격은 뭐 기본적으로 이니시어 포지드의 24인치, 22인치 휠들이 한 200만 원 선에 원래 한 개가 그러니까 이 휠 한 개가 200 정도. 근데 미국에 있는 휠들이나 BBS는 아시겠지만 두 배는 더 비싸요 그거보다. 그나마 지금 이 휠 브랜드가 조금 포지드 중에서는 저렴한 편이에요. 하나에 200만 원이라고? 네. 네 개잖아. 네, 800이죠. 800인 거예요? 네. 휠만. 휠만. 타이어는? 따로. 타이어는 별도. 그러면 오빠 차는 얼마 정도? 아까 그 강성 높은 거? 네. 그걸로 하게 되면 얼마 정도예요? 네. 투피스는 좀 더 비싸요. 100만 원 정도 비싸고. 그럼 300이에요? 하나에? 네, 그렇게 되죠. 그럼 4개에 1200이에요? 그쵸. 못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 회사 대표님한테 네. 전화를 해서 그렇지. 본인이 설득을 해보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미국에 있어요. 하와이. 하와이요? 네. 아, 어머님 댁에. 너무 좋아요. 어머님 댁에. 안녕하세요. 어머! 왜 밤이야 저기? 저기 밤이야? 네, 하와이 지금 밤이야. 하와이도 밤이세요. 그래? 뭐예요 지금? 아 지금 형 한국말로 할게요. 키워는 디스카운트. 퍼스트. 네. I got you man, I got you. 해준대. 와! 몇 퍼센트? 예. 아 퍼센테이지. 9%, 9%. How much percent? 아 지금요. I have a Serena design 만들고 있어요. 아, 오. 제가 생각한 게 디펜더 잘 맞아요. 디자인 새로 뭐 하고 있는 게 있대요. 오. So, are you gonna give it to him about the new design? Think about it. 아, 생각 좀 해보고 주겠대. 너무 잘생겼어요. 네. 멋있어. 아, 저죠? 예. 네. Okay, thank you. 예.
저기 이 친구가 이 친구가 형님이랑 결혼하고 싶대요. 네. I wanna marry you. Marry, marry. Yeah. 멋있어. 나이가 많이 나갔어요. 아, never mind. 괜찮아. 나이 많이. 나이가 많이 나갔어. No problem. 아니야. 네, no problem. 네. 뭐라고? 뭐라고? 카메라맨한테 아, 안녕하세요. 아, 카메라 안녕하시냐고. 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오, 멋있어. 매너.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Alright, just talk soon. 뭐? 안녕. 문화 들었어요. 알겠어요. 네. 안녕요. 고맙습니다. 피자. 사랑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야, 이거 근데 진짜 안 해주는데, 이 형도 잘. 원하는 그림 만들 수 있겠네. 이분 뭐 하는, 오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 제가 아까 전화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들급 코미디언이다, 이렇게. 농담이 최고라고 했어요, 최고라고. 농담이 농담. 하이엔드라고 얘기해. 최고라고 했어요, 최고라고. 고마워요, 로우급이라고 안 해줘서. 농담이 농담. 또 이것만 또 편집에 쓰지 말라고 또. 안녕하세요, 미들급 개그맨 김기욱이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휠을 이걸로 골랐으니까. 이거. 이제 네, 또 이것도 있고 또 우리 네. 아까 그 데이비드 형님께서 또 새로 디자인한 디펜더 전용 힐로 들어갈 거 그거를 또 한번 보고 둘 중에서 고르는 거 네, 한번 골라보고 제가 한번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황은 네, 여러분들에게 그 영상으로 계속 한번 만들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출고할 때는 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데이비드 형님이 한국 들어오시면 저희 네. 그러면 다음에 저희 차이슈에 네. 한번 나와가지고 디자인 맞다. 같이 고르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펜더에서 얘기도 한 다음에 네. 다현이랑 소개팅 한번 싹 해가지고 아, 다현이 으차 해가지고 미국 가서 이제 국제 결혼해가지고 딱 시집 보내는 거까지. 아, 아까 뭐라 그랬더니 나이 너무 많다고 이상하다 그랬는데. 어, 얼굴 그래. 근데 다현이도 만만치 않게 많기 때문에 네. 마음에 들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디펜더가 앞으로 저희 디펜더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킴스 커스텀의 그런 영상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우리 김 대표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김성훈 형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너무 부탁드릴게요. 인사 잘 고맙습니다. 그 유다연의 차이슈로 유다연의 차이슈 이 7급자로 한번 로고송 할 수 있게. 아니 지금 음악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아, 괜찮다니까요. 아, 다른 건 막 할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어색하다. 아, 이것도 막 해주세요. 이것도 막 해주세요. 어, 다 이제 눈물 흘리겠는데 이러다가. 유다연의 차이슈 슈 이렇게 차이슈 이렇게 가야 돼. 유다연의 차이슈 좋았어요 형. 됐어 이거 했어. 우리가 원하는 게 나왔어. 이 정도야. 이 정도야.